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은 겨울철 별미로 손에 꼽히는 해산물이죠. 일찍이 굴의 효능을 알아본 옛 조상들의 지혜는 동의보감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귀한 어물로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필수 영양소가 가득 담긴 굴로 월동 준비 든든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내일의 바다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물때는 소조기를 앞두고 있고요. 음력 10월 23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점차 유속이 느려지고 조차도 작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소조기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지난 대조기 때 기조력이 강했던 터라 아직 영향을 받는 곳이 있는데요. 제주 성산포에서 고고조가 225cm까지 오르며 주의 단계에 들겠습니다. 조시는 13시 48분이 되겠고요. 침수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온은 제주와 남해 일부를 제외하고 15도 안팎으로 평균 수준이고요. 파도는 동해 먼바다에서 1m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조류는 무의도 살펴보는데요. 오전 11시에 최강 유속이 발생하고요. 속도는 최대 1.7노트의 낙조류가 되겠습니다. 항만 해양지수는 포항항에서 살펴봅니다. 먼바다로 갈수록 바람이 강해지면서 지수는 경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해로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선박들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전해드립니다. 서해안 대청도 서부에서 11월 29일과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상 사격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